부천 소사 지역의 일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두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세대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에서는 수개월째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25 이정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천의 한 아파트. 집안 곳곳에 설치해 놓은 수도 필터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욕실부터 주방 싱크대, 세탁기까지 불과 사흘 전 갈아놓은 필터. 최근 들어 변색이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5개월 정도는 그래도 꾸준하게 썼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변색이 심하다 그래서 바꾸니까 저렇게 급격하게 좀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습기 같은 걸 쓸 때 물을 받아서 쓰는데 이제 계속 물을 받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녹 같은 그 고형분 같은 게 막 떠 있는 것들도 이제 종종 있죠. 주민들이 모인 익명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수도 필터가 단기간에 누렇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좀 심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 정도부터 저희도 이제 필터가 급격히 변하는 걸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단톡방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이제 이게 내용이 공유가 됐고,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지역 이 근처 동네까지도 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물 현상은 비교적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3,700세대 급기야 아파트 차원에서 채수를 하거나 세대별로 오염된 필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염. 오늘 채수할 거고, 그다음에 세대에서 반납한 그 필터, 오염 원인이 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녹물 현상이 나타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부천시는 최근 잇따라 실시한 수질검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았다면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일시적으로 녹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축 아파트만의 문제라고 단정짓기에는 입주 20년이 지난 아파트도 같은 상황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공급하는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천시는 필터 문제 등 추가적인 원인 찾기에 나섰지만 파악이 늦어지면서 장기간 주민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아입니다.